5번 풀라고 해서 지금 이거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따 하시오. 공준 다 풀었나? 네, 핀칸 채우시고, 핀칸 채우시고. 잘 골라봐. 핀칸 채우시고, 너. 핀칸 채우시고. 이정준, 다 풀었다며. 네, 다 풀었다며. 아, 빨리 풀어. 자, 다시 한 번. 핀칸 채우시고. 넌 뭐지? 왜 도현이는 이걸 생각한 거지? 지문 속에서 단서를 찾으라고. 지금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서희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야, 자 보자. 그냥 쌤이랑 보겠습니다. 수민이 감 안 잡혀요? 어디까지 읽었어? 그냥 보기만 했어? 아? 단어를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요약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적어 볼게요. 요약문. 요약문은 대체로 시험 지문에서 나온다. 쌤 이거 수업했던 것 같은데, 맞아? 처음 듣나요? 요약문은 실험 지문에서 나온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실험 지문,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글들을 쓴다라고 하면 틀이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조민경. 비슷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비슷하게 쓸 겁니다. 오케이? 평가원의 그 요구에 맞게 모의고사 지문은 비슷하게 작성될 것이다. 준준아, 쌤이 안경 속에 있습니까? 네. 나를 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약문 실험 지문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자, 괄호를 치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 적어보자.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목적. 실험 목적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실험 목적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평가원의 기준으로 이 실험 지문을 쓰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은 7에서 8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문장 속에서 핵심을 다 적기 위해서
실험 목적은 빼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실험 설계나 방법이다. 실험 설계나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실험 설계나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실험은 요로요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참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할 거거든요. 실험 결과를 제시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실험의 가장 중요한 일반화다. 일반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실험 결과와 일반화가 주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실험 질문은 후반부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것이다. 다 해보셨죠? 1학년 때. 김은혜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을 것이다. 함께 해봤죠? 그래서 후반부에 막 성광팬 듣고 막 했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실험 결과 일반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수능이라고 하면 대체로 자, 요렇게 지금 채우도록 나와 있거나 혹은 실험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등장할 것이다. 어찌됐건 첫 부분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A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요약문 한번 읽어봤을 때 Experiencing Physical Warm 어떻게 하고 있다? 인터 대인관의 따뜻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뭐야? 결론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전략을 잡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거든, 정준아.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으시게. 자, 트랙 1.0 책이죠. 또 5번 하고 있어. 자, 보자. Recent study. 자, 최근의 연구는 포인트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Important. 자, 그냥 목적어 처리해버릴게요.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warm physical contact 이렇게 말하고 있어.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or healthy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읽으셔도 괜찮은데 얘 여기 봐봐. 신체적 따뜻함 어디 나와있는지 여기 나와있죠. 오케이? 소재가 지금 A번에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대. 자, 참가자들이 뭐 했던 참가자들이냐면 who briefly held a cup of hot coffee 까지 묶어주세요. 자, 구문서 같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briefly 짧게 한 컵, 뜨거운 커피나 내지는 차가운 커피를 잠시 들었던 사람들은 뭐 했냐라고 했냐면 판단했습니다. 그 대상 사람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having a warmer personality, 더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In another study,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뭐하고 있는 holding a hot pack, 핫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were likely, 더 뭐했을 것 같아? choose a gift, 선물을 선택했을 것 같아. 누구를 위한? 친구를 위한 선물을 선택했을 것 같아. 뭐 대신에? something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 대신에 선물을 선택할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실험 설계와 결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읽어주셔야 됩니다. 실험 설계와 결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뭐였냐면
설계 한번 메모하자. 설계. 따뜻한 물체를 들고 대상 인물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따뜻한 물체를 들고 대상 인물을 평가하게 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 따뜻한 물체 감각을 하면 대상 사람도 따뜻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오케이. 따뜻한 물체를 감각하면 대상 사람도 따뜻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굳이 이 실험과 끼워 맞추는 쌤의 경험을 얘기해 본다면 이 겨울방학 학생들이 여름방학 학생들보다 더 친해요. 더 잘 기억해주고 잘 따릅니다. 왜? 히터 빵빵해. 자,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보내주죠. 자, 따뜻한 물체를 들고 대상 인물을 평가했더니 따뜻한 물체를 감각해서 대상 사람도 따뜻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these findings illustrat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일반화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답 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these findings 이 연구 결과는 illustrate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을 보여주고 있어. 대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미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미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미얼리에서 왔어요. 미얼리 뭐지? 미얼리. 미얼리. 단어 안 해오나요? 나가서 그 뭐 퍼포먼스 한번 해오나? 그 예전에 전에 숙종 알아 숙종? 숙종이 아파서 이게 정석에 들어 누웠거든. 그때 숙종의 어머니 명성 왕후. 가 이제 알아? 명성 왕후가 이제 그 무당한테 물어봤어. 우리 아들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콧겹 옷을 입고 나가서 이 추운 겨울날 찬물을 맞으며 빌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 그 콧겹 옷만 입고 찬물 착착 맞으면서 빌었더니 숙종은 낫고 명성 왕후 일주일 후에 가셨습니다. 너네도 단어 안 외우면 나가서 쌤 찬물 뿌리라고 할 거야. 각오를 하시오. 자, 그랬을 때 미어가 무슨 말입니까? 미어. 미어가 뭐야? 미어. 어? 좋아요. 그럼 이건 뭐뭐에 불과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단지. 오케이, 알았네. 단지. 단순한. 단순한 컨택 익스피리언스 뭐야? 단순한 접촉 경험 뭐에 대한 신체적인 따뜻함의 단순한 경험이 액티베이트 뭐하고 있다? 활성화시키고 있다 뭐에 대해서 feelings of interpersonal warmth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대인 간의 따뜻함의 감각을 활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죠? 얘랑 비슷하잖아. 그치? 얘랑 비슷해요. 그 A번에 들어갈 말은 뭐였다? 액티베이션이었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액티베이트. 그럼 얘들아, 액티베이트에 해당하는 동의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이라고요? 자, 그 외투 벗고 밖에 되게 하세요. 쌤 지금 어이없어서 스펠도 까먹었잖아 지금.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다가 뭐야? 잘 움직이게 해줬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선택지에서 뭐로 바뀌었냐 이거? 프로모트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촉진하다. 알았어? 김도현 A 잘 골랐잖아 아까. 촉진하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번을 판단해 볼 건데 B번을 판단해 볼 건데 moreover 게다가 the temporarily increased activ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증가한 활성, 일시적으로 증가한 활성 뭐에 대해서 개인 간의 따뜻한 감각의 일시적인 활성은 어떻게 해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in unintentional mann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거? 여기 어휘 하나 메모하겠습니다. 자, in 삐리리 매너 이렇게 쓰면은 뭐뭐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썼다. 자, 다시 말해서 아 봐봐, 이 활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 의도하지 않은 방식이었대. 의도하지 않은 방식이었대.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B번에 들어가야 되겠지? Unintentional manner. 뭐야, 매너가 way잖아. 오케이. 요거 여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문맥상 동의어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능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본능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혹은 무의식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왜 다 부사로 써요? 형용사로 바꿔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잘 몰랐다라고 하면 다음 거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한 감정은 뭐에 의해 활성화된? 한 맥락에 의해 활성화된 그러한 감정들은 last, 지속됩니다. 잠시 동안 지속됩니다. Thereafter,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이다? Have influence,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판단에. 그리고 행동에, 나중에 뭐 하지 않은 채 인지하지 않은지. 한번 더 반복하고 있어.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이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말이 되겠다? 자동적이었다라는 말이 된다. 자동으로 생긴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장도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요거 정답률 굉장히 낮아서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인경 한 번 더. 그냥 찍은 거지 뭐. 네. 빙판 해보세요. 누가 베끼냐? 어. 넣고 봤을 때.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빙판 찍으세요. 주자 말해 주자. 빈칸 쳐도 스펠링을 살고 있나? 아니. 자, 민우 맞았습니다. 빈칸 채우시고. 자, 한 번 더 하시고. 승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수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빈칸의 의미들을 잘 읽어보는 거. 인경 불렀습니까? 오케이, 맞았습니다. 빈칸 채우시고. 성준 빨리 불러봐. 현준 틀렸어요. 자, 세명 읽어보자. 자, 이거 어려우니까 세명 읽어보겠습니다. Doing something because it's helpful in a given moment is a whole other thing from doing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like you rein the situ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문장에 솔직히 할 말을 다 하고 있는데 문장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첫 문장의 의미를 해체해가는 과정으로 우리 찾아가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순히 해석으로 할 게 아니고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 동명사 구 주어입니다. 석규야. 동명사 구 배웠죠. 자, 무언가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것이. 세 부분 다 따라해 보세요. 자, 주어진 순간에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은 is a whole other thing.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뭐로부터? From doing it. Because it makes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착 묶어주시고 전치사에다가 목적어 절을 끌고 있어요. 자, 그것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서 나머지 그것이 너를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가 상황을 레인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말 자체도 이해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일과 네가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있잖아요. 이 제2 성향들.
뭔가를 해야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지만 실상 까보면 막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바쁜 척은 오지게 하고. 예, 아무튼 상황을 레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레인 여기에 어휘의 장벽에서 답을 못 찾았어. 레인이 뭘까? 레인. 다시 힘든 다시 오케이하라는 지배하다입니다. 지배. 오케이.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과 도움이 돼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 네가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서포즈 나왔거든요. 서포즈. 서포즈 쌤 뭐라고 했어? 기억나는 사람 까방권 드립니다. 서포즈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가정하다. 그러니까 그 가정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제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래요? 키워드라고요? 점점 산으로 가는데? 자, 예시 그럼. 서포즈라고 하는 건 for example이라고 했거든. for example의 존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시. 예시인 거 누가 모릅니까? 예시를 왜 말하는데? 예시 왜 말한다고 들었어요? 주제 부연 설명. 어? 주제 부연 설명. 왜 부연 설명을 하죠? 여기 앞에 앞에가 주제라는 거. 그래, 앞에가 주제야. 그래. 오케이. 자, 다시 적어보자. 이 서포즈 일단 메모하시고요. 서포즈라든지 어슘이라든지 이매진이라든지 혹은 세이 말해보자 라는 뜻인데, 자, 이런 친구들은 다 가정의 의미를 가지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주는 친구들이다. 예시를 말하는 이유는 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시를 말하는 이유. 할 말 다 했음. 할 말 다 했음. 나는 할 말을 다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으면 읽어보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왜 말해주는 거냐? 여러분들이 좀 독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모의고사 독해 같은 거 하면은 for example 나왔을 때 독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됐다. 근데 우리 이거 이해했어? 이해 못했으니까 밑에를 읽는 거야. 근데 첫 문장 잘만 곱씹어 보면 답 나와요.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과 도움이 돼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까지 연결될 수 있겠지. 그럼 바로 정답 나오는겨. 오케이? 모든 걸 지배하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거기까지 우리 지금 그 수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음 거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서포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uppose that you receive a blender. 너가 블렌더라고 하는데 블렌더가 뭐야? 믹서기. 저기 스타벅스 가면 블렌딩 이렇게 되잖아. 믹서기. 믹서기를 받았다라고 하고 you don't need one. 너가 그 믹서기가 필요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 라고 해 봅시다. 너가 믹서기가 필요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you could hold on to it. 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뭐 할 때까지. You find a more stable own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더욱더 적절한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until your blender breaks. 너의 믹서기가 부서질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Or until you have an opportunity to sell it. 너가 그것을 판매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형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Or you could give it. 너는 또 뭐 할 수 있어? 그것을 친구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걸 갖지 않은 친구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까지 얘기하고 있고, 자 문장 한번 이렇게 딱 끊어볼게요. 문장 끊어봐. 그 다음에 I 나오거든요. I. 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하나 더 메모하자. 자 I. 우리 한국 논술문에서는 I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I 논술문에서 등장했다는 건 뭐냐? 나 직접 할 말 하겠음. 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에서 또 비유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이다. 승현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읽기 전에 한번 보자. I 읽기 전에 한번 보자. 내가 필요 없는 믹서기를 받았어요. 필요 없으면 어떡해? 그럼 버리거나 뭐 아무 그냥 놔두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수 있지. 너가 지금 그것을 계속 들고 있대. 이것을 계속 들고 있대. 자, 까방권 걸고 문맥상 동의어 하나 찾아보세요. 문맥상 동의어 위에서 하나 찾아보시오. 뭐야? 이씨. Hold on to it과 문맥상 동의어 한 단어 찾아보시오. 어? 그래요. 어디 갔니? 어, 레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믹서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한승현 까방권 있고요. 페널티나 숙제 한번 면제 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어. 내가 지금 믹서기 자체를 다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 김영빈이 했어요? 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what I want to say is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디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There is no right way. 뭐가 없다? 적절한 방식이 없다라는. 적절한 방식이 없다. 뭐 할 수 있네? To relate to a blender. 블렌더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없다라는 거야. 적절한 방식이 없다라는 거야. Instead 대신에 there is the only way.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야.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야. 뭐 할 수 있는? You do related to it. 너가 정말로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 문장도 솔직히 이해 안 돼. 너가 정말로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뿐이다. 적절한 방식이 없지만. 뭔 소린데? 아직 할 말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Even if, 비록 there is a universal correct choic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보편적으로 맞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몰라. 보편적으로 맞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가 뭐 할 수 있는? Make in every situation. 네가 매번 상황마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최고의 선택지는 있을지도 몰라. 비록 모르겠지만 you could never know. 너는 몰라요. 뭐를? If you made it. 너가 해냈는지를 모릅니다. 너가 해냈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그러면 네가 모든 상황에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이것도 문맥상 동의어 뭐다? rain이다 라는 거. 너가 지배할 방법은 어디든지 있어. 지배할 방법은 어디든지 있어. 그런데 뭐래? 너가 해냈는지를 모릅니다. 그 방법이 통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 지배했던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 아니라는 말? 김현준. 아니라는 말. 오케이. 너가 모두 지배하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besides 게다가 여기 적어보세요. 게다가 게다가 risk factors 뭐야? 위험 요소들이 are always hidden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에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하겠다라는 것은 뭐지?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우리의 통제 속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의 통제 속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 왜? 내가 다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판단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Thus, 그래서
You can never become. 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모든 의심을 지울 만큼 충분히 똑똑할 수가 없어. 모든 의심을 지울 만큼 충분히 똑똑할 수가 없어. 모든 의심을 지울 만큼 충분히 똑똑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다시 해석하면 문맥 재진술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모든 결정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모든 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우리 정준이는 왜 이렇게 백지죠? 펜 부셔졌어요? 여기 이거 갈래? 그거 저거 갈래? 아니면 그 패딩이 호리스 벗고 나가있으면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자, 모든 결정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모두 지배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So why try? 그래, 왜 애쓰냐? 왜 애쓰냐? Throw out your pen. 펜 던지세요. Write your answers in pencil. 연필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왜 갑자기 펜이 들어갔는가에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거든. 지울 수 없다 그랬어. 펜은 지울 수 없거든. 왜 지배하려고 합니까? 이 말 이해했습니까? 지배하려고 펜으로 쓰지 마시고 언제나 바뀔 수 있도록 연필로 쓰십시오. 모든 의심을 지울 수 있도록. 이해하시죠? 이 얘기입니다. Keep an eraser nearby. 지울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너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지우개를 주변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숨겨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rain이었습니다. rain. 오케이. 그럼 지배와 관련된 키워드를 여기서 골라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배와 관련된 키워드 한번 보자. Be clear about what you want. 자, be clear 이거 뭐예요? 확신. 확실할 수 있었대 없었대. 없었다라고 했어. 자, 이거 1번 옆에 써봐. 주제와 반대. 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거 뭐대? 지배하십시오. 얘가. 주제와 반대입니다. 1번. 지배하십시오입니다. Don't let others control your future. 다른 사람들이 너의 미래를 통제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자, 3번. Make a decision quickly and accurate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의사결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뭐래?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Don't try to make everything in control. 자, 모든 것들을 뭐해 하라? 통제하에 두지 말라. 오케이. 통제하에 두지 말라 뭐라? 지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된다. 자, 5번.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Until you get what you deserve.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정답 4번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왜? 쉬는 시간에 할 거야?